저렴하다고 알려진 발트 3국의 물가, 에스토니아의 리미, 한국의 이마트 같은 곳이죠. 네, 리미 슈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미 슈퍼는 리미 익스프레스가 있고 리미 슈퍼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마트 같은 곳이에요. 이마트 24 같은 곳이 리미 익스프레스입니다. 거기는 좀 더 비싸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시 똑같습니다. 신선식품이 저희를 반겨주죠. 자, 사과 두 개 2.19유로 보시죠. 한국보다 비쌉니다. 바나나 한 뭉치에 1.09는 괜찮은 편이네요. 자, 좀 뭐 통조림 소스 뭐 이런 거는 이 정도 가격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00ml 500원, 아, 0.63유로. 주스 가격이, 여기가 주스가 싸구나. 주스 싸네요. 망고 주스. 진짜 싸다. 망고 주스. 사과 주스. 주스는 조금 쌉니다. 빵 코너. 그죠? 빵 코너 와봐야죠. 크로와상. 제일 많이 먹는 거죠. 0.45유로. 그리고 이거 맛있습니다. 시금치빵. 1.25유로예요. 비싸죠? 결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빵 가격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확실히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보이시죠? 샌드위치 가격. 절반 수준. 핀란드에 비해서 절반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더 비싸요. 저희 술 코너. 맥주 같은 건 좀 싸네요. 이게 지금 칼, 사쿠, 이제 뭐 카스나 하이트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서 사쿠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이트 느낌이고, 이제 칼이나 이런 애들이 뭐 카스 같은 느낌인 거고, 북유럽 오니까 비싼 게 뭐냐면 요런 게 비싸요. 물 같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에비앙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당연히 훨씬 싼데, 뭐 이런 애들도 봐봐요. 페트 하나 0.69에요. 500짜리 하나에. 비싼 편이란 말이죠. 여기도 핀란드나 이런 데에 비하면 천국이긴 한데, 확실히 러시아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비싸요. 이 정도 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유가 없어요. 한국에 우유가 없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 저기 3.2% 뭐 퍼센트 게이지 있죠. 뭐 여기는 뭐 3.8에서 4.2%. 이게 점도예요, 점도. 이게 올라갈수록 점점 더 요거트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인 걸 찾아야지 한국의 우유인데, 흔들어 봤어요. 제가 저거 집어가지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저거 제가 산 건 GPOS 2.5%짜리인데 저것도 요거트예요. 여기 사람들은 어쩌고 저스트 워터라고, 라이트 요거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2.5짜리를 한국 사람들 먹을 땐 요거트예요. 요거트 그냥. 근데 10%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그냥 못 먹는 거죠. 끈적끈적.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유 먹고 싶은데 그냥 우유가 없어요. 0%가 없습니다. 계란 가격도 축산업이 발달했는데도 이렇게 비싸요. 대형마트인데. 되게 친숙한 과자. 이걸로 딱 비교하면 되겠다. 프링글스 또 이게 물가 지표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죠. 충분히. 보십시오. 안 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이 물가 비싸다 해도 싼 편이더라고요. 누텔라 이런 거 하나 먹으면 2,5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콜라 가격 보십시오. 콜라도 1.65. 안 싸단 말이죠. 전혀 안 싸요. 지금 여기 대형마트예요. 이마트예요, 이마트. 편의점 온 거 아니고. 그리고 냉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HMR이 여기는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피자 말고는 없어요. 대파가 여기서는 금파예요, 금파. 엄청나네요. 자, 오늘은 라트비아의 이마트죠. 맥시마. 여길 통해서 물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긴 들어오자마자 식품이 있지 않고 이런 공산품들이 있어요. 이런 프라이팬 가격을 보시면 글쎄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고. 프라이팬 가격은 위로 들어가 볼까? 샴푸나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지금
냄비, 프라이팬 가격도 비슷하네요, 우리보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치즈 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에스토니아보다 조금 싼 느낌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에스토니아랑 비교했을 때 싸요. 쌉니다. 어, 진짜 확실히 싸요. 오, 그리고 여기는 에스토니아에는 그냥 우유 없었거든요. 여기 그냥 우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도 먹었지만 여기도 요거트 있어요. 퍼센트 게이지 0.5 정도면은 거의 우유거든요. 2.5% 제가 먹은 2.5%였어요. 0.5 정도면 거의 우유입니다. 여기가 확실히 쌉니다. 30% 이상 싸요. 30%에서 한 40% 싸요. 콜라만 봐도 반값이에요, 반값. 콜라만 봐도 거의 반값이에요. 확실합니다. 30% 이상 쌉니다. 프링글스 보세요. 30% 이상 싸죠. 이거 과일 봐야죠. 과일. 와, 훨씬 싸다. 과일도 훨씬 싸요. 토마토. 이 사람도 토마토 많이 먹자. 레몬도 한 30% 싸고 폭탄 셉니다. 0.68이면 거저예요. 여기서 진짜 거저입니다. 이런 소세지류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가 약간 더 싸요. 지금 여기가 약간 러시아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가가 이 정도. 이 정도 물가면 러시아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냉동 피자도 한번 봐야죠. 확실히 쌉니다. 확실히. 인정. 이 무알콜 블랑코도 팔아요. 블랑코 좋아하는데. 그리고 자, 레페. 이 정도 가격 돼야죠. 싸네요, 이게 확실히. 스테이크 보면은 에스토니아보다 훨씬 싸죠.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30% 이상 싸요. 에스토니아 대비해서. 장보기 물가. 빵값도 에스토니아에 대비해서 30% 이상 쌉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여기선 좀 맘 편히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사 먹어야지. 케이크들은 이 정도 가격입니다. 자, 같은 4유로인데 업그레이드 됐죠. 우유도 커지고 빵도 업그레이드 되고 심지어 초콜릿까지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4유로가 안 됩니다. 뾰로롱. 이렇게 해가지고 4유로였어요. 4유로. 4유로. 비쌉니다. 이거 완전 핵불 맞아. 핵불 맞아. 만약에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어.